이제 오늘 에스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적이나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자,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쭉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자, 일곱째 달, 그리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라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 원력에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에 특별한 예배가 가장 많아요. 절기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째, 어떤 절기가 있나?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두 번째는 대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초막절이 이달에 있습니다. 이 7월 달에. 초막절이라는 건 뭐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 조상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절기가 되겠죠. 이렇게 7월에 이게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제히라는 것은 한 마음처럼, 한 사람처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말로 이렇게 스피릿,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는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서 각양각색의 견해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뜻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가 결정된 방향이면 우리에겐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도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예, 원팀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선교를 앞두고 어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던져졌을 때 이 원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제이라는 말은 그 원문적 의미가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에 다녀온 형제들은 그 사열 훈련을 합니다. 연병장에 세워놓고 행진하는 훈련도 하고, 그러면 군대는 각이죠. 이게 팔을 휘젓는 것도 자기 몸 마음대로 휘젓는 게 아니고 복도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려면 엄청난 자기 절제와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져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이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돌아와서 뭐 이제 정착해 가는 과정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움직임이 뭘까? 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려야 할세. 네,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제사장이죠.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 돌아오는 귀한 명단을 볼 때는 누가 먼저 나왔는가 하면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고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뒤에 나와요. 성경을 볼까? 2장 2절. 2장 2절을 잘 보세요.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자, 2장 2절에서는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 있죠?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왕의 혈통으로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아는 아론의 혈통으로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지도하고 지휘하는 데는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그때는 누가 맨 앞에 이름이 얹어져 있죠? 스룹바벨이 맨 앞에 이름이 얹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룹바벨은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이름이 제일 앞에 있습니까? 예수아. 자,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교회에는 높고 낮은 사람도 없지만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쓰는 개념은 나이별이나 직함에 따라 이름을 순서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써요. 자, 그러면 이를 선교 시즌이다. 그러면 해외 선교 담당 또는 선교 위원장,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리더십이니까. 근데 선교 시즌이 끝나면 또 그 리더십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그 영화 매트릭스 개념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용납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교회에서는 필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담임하다가 아, 난 체질상 어시스턴트는 맞는데 코리더십 담임 역할은 내가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그냥 담임 목회직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서 교육위원장 할래.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한국 교회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미국 교회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담임하다가 그 교회 그냥 공동 목회자로. 그러니까 이건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인식이 가능할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간사로 수고하다가 그냥 리더로 내려앉아가지고 작은 스몰 그룹이지만 그 작은 형제자매들을 또 의미 있게 섬기는 일들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번에 리더 좀 맡아주죠. 진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래도 명색에 간사까지 한 사람한테 날 강등시키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강등이 어디 있어요. 시의 적절하게 더 작은 포지션과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가능해져야 참된 세상과는 근본적인 철학이 다른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누구 이름이 제일 앞에 있어요? 예수아.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뭐 때문에 모인 겁니까, 지금? 예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일제히 한 마음으로, 보세요. 수십 년을 떠나 있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쉬웠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다 무너진 폐허가 된 땅에 와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회복해야 될 과정이 많고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뭐에 관한 하는 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예배. 예배에 관한 하는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1장에서 제국의 왕이 된 다음에 원년에 이 작은 민족인 히브리 노예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칙령을 보니까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럼 이들이 고향 땅으로 고레스 칙령에 근거해서 돌아온 목적과 이유가 뭐죠?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표면적 목적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전을 재건케 했나 그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학적 사색을 해야 될 과제가 이 속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옳은 예배 한번 못 드렸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아직 성전의 지대, 기초가 놓여지기도 전이에요. 볼까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네. 번제를 드렸는데 아직 성전의 기초도 안 놓은 상태예요. 건물도 없단 말이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멋진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형식만 덩그러니 드리는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글에다가 어떻게 고발했죠?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한다. 너희들이 삶은 살지 않고 형식과 모양만 붙들고 있는 이 죽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누가 이 성전 문 좀, 이제 이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 성전 문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런 예배자들이었어요. 누가? 이 포로들이 과거에. 그런데 이제는 건물도 없어요. 근데 돌아와서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터 위에다가 뭘 놔요? 단을 만들어요.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건 무슨 제사인가 하면, 우리 레위기서를 좀 띄워주실까요? 1장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라? 화제라.
이 화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로 태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무슨 냄새니라? 예, 번제의 성격을 잘 설명한 거예요. 여기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가장 속성의 그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언 아니에요? 이것이 번제의 성격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지대도 놓지 못한 상황이에요. 덩그러니 폐허가 된 땅바닥에다가 태울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들이 번제를 드려요. 계속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일제히 모여가지고. 이게 뭘까요? 예배는 시설을 갖추거나 어떤 공간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설립된 아주 깊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들었어요. 조그만 그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 건물에서 뭐 임대 교회였겠죠. 쫓겨났어요. 내일 다음 주 당장 교인들은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에게 많지 않으니까 어느 공원에 가서 일단 몇 주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건물을 알아보라고 거액을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로는 수천만 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보증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번듯한 모양이 있고 건물이 있어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게 오늘 참 눈물겨운 겁니다. 그 뜨거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찾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선교사님들 많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참 감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섬 사람들이 터부시하잖아요. 이 기독교를. 바다를 대상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토속적인 문화가 당연히 있었겠죠.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을 좀 서울 구경을 시키기 위해서 63빌딩 구경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데려간다 그러면 서울로 애들을 유괴해 간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하도 또 교회 상처도 많은 섬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먼 데서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 그들이 섬에 손바닥만한 섬이니까 금방 소문이 쫙 나겠죠?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럼 그렇지. 안수 받으면 뭐 영전에서 승진해가지고 뭐 대도시 서울로 다들 올라간다더라. 저분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이게 이제 이 전도사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섬에 그 고생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지내왔는데
그까지 목사 한 수,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그의 목사 한 수를 안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그 나중에야 받긴 받았는데 그것도 무려 자기 동기들보다 훨씬 늦게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유심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래, 사람이 본질에 눈이 열어지면 비본질적인 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포로로 70여 년 동안을 끌려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예배가 사무치고 예배가 그립고 목이 말랐겠어요. 우리 그런 과정을 2, 3년 다 겪었잖아요. 맹한 저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몇 달 해야 됐던 제 심정을 아세요? 네?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놈만 바라보고 몇 달을 설교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온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스킨십을 우리가 서로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고독하게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이제 의료에 봉사하는 섬기는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예배를 한 6개월을 드렸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확 복받쳐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때가 너무 목이 마르고 그리워서. 그때는 뭐 30%인가 이제 가능해질 때입니다. 그래도 의료업계에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심해요. 월요일 출근하면 예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위에 그 상사들이 자꾸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으로서는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날은 못 견디겠더래요. 무작정 차를 타고 저 1층 로비에 딱 들어서는데 이 자매가 너무 그 순간이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워서 그냥 주저앉아 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모르는 우리 진장님들이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근데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힘겹게 또 그 예배나마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 온라인 예배를 언제 폐지를 하나. 이거 지금 시간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폐지해야죠. 언젠가는. 예, 아직은 팬데믹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는 합니다만은 예배는 어쨌든 비상한 시기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바짝바짝 앉아서 더운 입김을 뿜어내며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조는 사람 깨우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스킨십 아니에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 교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제히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건물 없으면 어떠냐 이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결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을 볼까요? 2절을 하반절을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렇지만 이 예배는 무엇에 따라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예,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드리는 예배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요 예배 시간에 막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고 그러고 막 자기 그 주관적으로 받은 은혜를 막 자꾸 청중들에게 간증하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예배에 무질서가 일어난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질서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대로. 근데 오늘 이 번제도 그냥 흥분해서 감격해서 물론 그런 정서적 감성적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예배에는 그런 감성적 요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은 박수도 치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진리를 발견했다고 박수를 거의 한 시간 쳤는데 박수는 손바닥에 멍이 안 들더래요. 멍이. 그게 대단한 진리인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 같아요. 아 그래서 손바닥은 하나님께 박수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감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질서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네, 여기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옛 땅 주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건설한다 하니까 왜 긴장 안 했겠어요. 그래서 방해 공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두려웠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가? 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문에 가장 가까이 번역된 번역성경 한 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인데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게 문맥상 맞습니다. 네. 두렵기는 했지만 왜? 이들이 또 종교적 행사를 하니까 주변 국가에서 유심히 쟤네들 뭐하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 제대로 나라를 갖춘 무기를 갖춘 제대로 된 나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두렵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두려움 속에 드렸던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도 살벌하지만 지금보다 더 살벌할 때 아주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중국 모초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 일행들하고 저녁을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먹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좀 문 쪽에서 그 선교사님이 눈짓을 깜빡깜빡해요. 좀 나오라고. 일행들 눈치 안 채게.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미리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한데 보안상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안 가셔도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워낙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붙들리면.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밤에 한참 골목을 돌아 돌아서 어느 허름한 진짜 다 낡은 아파트 4층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림막을 다 암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리고 전기도 안 켜고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진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 찬양 한번 해봤어요? 예? 이 소리가 울려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예배가 사모되어져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두렵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다 지금은 몇천 명 제약교회로 움직이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돼 있어요. 현재는 제가 그때 그 두려움 속에 쫓아갔다가 그들이 두려움 속에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국 교회 찬송은 보통 20절 그렇습니다. 우리 넉절도 길다고 하는데 보통 짧은 게 8절 그래요. 그걸 이런 톤으로 계속 숨을 막 먹어가면서 찬양을 삼켜가면서 드리는데 놀라운 예배였어요. 그 흑암이 거두어지고 중국 땅에도 속히 광명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서서히 물러가는 즈음에 오늘 이 교훈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아주 굵은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들이 전문을 나설 때에는 삶의 현장의 예배자로서 또 다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